준연동형 비례자라는 선거법을 즉각 폐지해야 합니다. 지난 4.15 총선에서 국민들에게 혼란을 가중시켰던 준연동형 비례자라는 선거법을 즉각 폐지해야 합니다. 이렇게 국민들이 연동형 비례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확고한데 민주당은 국정운영을 책임진 입장에서 이 제도를 그냥 덮고 갈 것인지 답변을 해야 할 것입니다. 미래통합당과의 합당은 반드시 할 것이고요. 이제 미래통합당의 지도부가 새롭게 선출됐으니까 새롭게 선출된 주호영 대표님하고 소통해 가면서 합당의 방식이나 시기나 절차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겁니다. 그 합당 문제는 저희들이 알아서 하지 말라도 할 것이고 또 알아서 잘 할 겁니다. 언제 하는 게 좋은지 어떻게 할 것인지 시기와 방식과 절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의해서 소통하면서 잘 할 거니까요.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여야 간의 문제 이 연동형 비례제라는 선거 악법, 나쁜 선거제도를 폐기하는 데 힘을 모아야 될 것입니다. 혹시 그리고 민주당이랑 통합당이 다음 주에